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입니다. 오늘은 다마고야의 성공 사례 그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다마고야의 성공 사례, 생산 시스템의 기계화에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제가 가봤는데요. 본사 빌딩, 그리고 제2공장, 취사센터 이렇게 있는데 1일 7만 개의 도시락을 배달해내고 있죠. 본사에서 한 3만 개, 또 제2공장에서 4만 개 정도, 또 취사센터에서는 전문적으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쌀을 씻어서 밥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2011년 12월 9일 날 다마고야 방문했을 때 그때 시간이 3시였는데요. 저한테 도시락을 좀 맛보라고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 많이 식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보온이 되는 핫팩에 담아뒀다가 내주셔서 그런지 밥도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깜짝 놀란 것이 굉장히 메뉴가 다양했어요. 버라이어티 했습니다. 이 다마고야의 도시락이 430엔입니다. 그러니까 중가의 도시락이에요. 일본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 가격을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뭐 350엔 정도 하는 도시락이 있는가 하면 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먹는 도시락들은 또 7,800엔까지 합니다. 그런 거에 봤을 때 430엔이라는 가격대는 그 중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430엔 정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뉴가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따뜻했고 또 용기가 플라스틱이지만 꽤 깔끔한 뭐 튼튼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용기에 이제 도시락이 담아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산 시스템을 살펴봤더니 보통 도시락 업계가 조리를 시작하는 것이 2-3시라고 합니다. 평균. 그런데 다마고야는 새벽 4시부터 조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루에 7만 개의 도시락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기계를 도입해서 생산 시스템을 능률화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사람 손으로 했다 그러면 뭐 새벽 더 일찍 전날부터 만들어야 될 테고 또 만든 지 시간이 오래 갈 테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마고야는 과감하게 생산 설비에 투자가 되어서 매우 능률적으로 기계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마고야는 주문을 9시부터 1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주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리는 그날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날의 주문 수량을 모른 채 요리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더니 전날 직원들로부터 다음 날에 이제 예상 수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기준으로 조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리가 만들어지면 또 그 만들어진 요리를 용기에 담는, 전문적으로 용기에만 담는 직원이 있습니다. 마치 그 자동차 생산 라인을 보는 것처럼 그 컨베어 벨트라고 하죠. 뭐 벨트를 따라서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도시락이 만들어지는, 세팅되어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시 반에는 도시락이 출발할 수 있도록 1차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날씨나 주문 상황을 보면서 또 보완을 해 나가지요. 그리고 또 고객들에게 2주치의 메뉴를 알려줍니다. 미리 2주치의 메뉴를 알려주고 또 칼로리까지 다 적어서 미리 고객들이 또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메뉴를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마고야의 그 성공 요인 여덟 번째 생산 시스템의 기계화, 과감한 설비의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